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더불어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피와도 같은 물질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정말 나의 목숨처럼 귀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각종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물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시오니 조속히 기도 제목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예물이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사 다음에는 충분히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헌화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나날이 더욱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찬양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마 하나님은요 가장 지금 웃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사랑스럽고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요즘에 독감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개인 경건 훈련뿐만 아니라 또 건강도 잘 챙기셔서 영육이 강건한 우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 세 번째 시간 기도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뭐 마틴 루터도 있겠고요. 뭐 존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표현도 하죠. 예, 맞습니다. 뭐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말씀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만 카톨릭의 성직자였어요. 성직자였지만 종교개혁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국어였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존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요 27살의 나이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이 교리서를 작성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의 사람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편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의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보통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존 칼빈의 경우에는요 그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며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이 존 칼빈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방편이 있겠지만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기도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은 쉽지만 종교개혁이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개혁을 한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요, 뭐 한 종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한다라는 것은요, 로만 카톨릭 문화 속에서 그리고 로만 카톨릭의 여러분 교황 그 권위에 도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종교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이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던 곳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치 권력까지 다 쥐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그러한 여러분 반대를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한순간도 종교개혁자들은
기도 없이는 이 종교개혁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기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기도를 해보았을 것이고 또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기도는 과연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고 또 이 강단에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고 기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도의 사람은 맞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과연 기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거기에 예 맞습니다,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저 자신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맞습니까 목사님은 물어보면요 대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그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선뜻 기도의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렵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용했던 분들은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조건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가 다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기도는 반드시 그 여러 가지 가운데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은혜의 방편인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찔린 바가 많았어요. 기도하는 목사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막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찔림이 막 오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듣게 되는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들은 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련된 말씀과 세미나 많이 참석해 봤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강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친다면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 즉각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세미나를 아무리 우리가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때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는 바로 오늘 본문의 시기적인 배경을 뜻하죠. 바로 19장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의미 파악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냥 20장만 읽으셔서는 안 되고요, 이 19장을 반드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19장을 읽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속에 빠져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란 나라인데요, 아수르, 아시리아란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고 애워싸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죠. 왕인데, 내가 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금 빼앗기게 되었는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보통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19장 1절에 잘 드러나 있죠. 우리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위기 사항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아수르란 나라가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수도였던 예루살렘 석을 에워쌌다라는 것이죠. 큰 위기입니다. 이걸 들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은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자신의 옷을 찢었고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집중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분 집중의 응답으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준비한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송장으로 변한 사건이 19장에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된 거예요. 이쪽에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던 이 사네립이랑 왕,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요,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신복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바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19장 35절로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랏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송장이 되었고요, 그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던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자신의 신복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게임 끝인가요? 이제 여러분 유다 땅에 평안이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모두 송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어 왔던 사네립 왕이 이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정세는요 평안한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20장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한번 20장 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요,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네립 왕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37절, 19장 37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사네립 왕이 죽었다라고 해서 전쟁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수르가 또 쳐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신은 강국입니다.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있지 않아요. 물론 많은 숫자입니다. 타격은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또 몰아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네립 왕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게임 끝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지금 위기의 정세가 계속 진행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나와 있는 2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때에 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정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0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아멘. 중요한 정세인데, 중요한 시점에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앞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점에, 그건 나라의 위기죠. 여러분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될 것임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하면요, 아 지금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이 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고요. 또 취직할 때가 있어요. 취업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취업할 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를 놓치면 취업이 잘 안 돼요. 또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혼사를 치를 때가 있고요.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을 챙길 때가 있더라고요. 보통 30대, 40대, 특별히 40대 정도 되면 아직 건강하니까 건강을 놓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40대 때 건강을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여러분 챙기지 않으면요. 언제 여러분 이제 적신호가 오게 됩니까? 50대 후반에, 60대 초반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지 않았는데 건강하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챙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닥친 환난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은 있으십니까? 평상시에는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겠지만 중요한 시기에 닥친 환난과 고난은요 정말 이겨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곳에 이렇게 고3 딸을 둔 집사님 가정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였는데요. 여러분 신방도 가고 기도를 했던 아이였어요. 고3인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에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서울에 유명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여러분 기대를 하겠죠.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만큼 여러분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의 장학금 받는다. 그분은 막 커피를 여러분 이렇게 막 내가 한번 커피 한번 살게 막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사도 막 제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모의고사를 치르면 치를수록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능을 열흘 앞두고 여러분 학교에 다녀와서 이제 독서실에 가는데 좀 거리가 있었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이 여학생이.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무를 들이받은 거예요. 나무를 들이받아서 엎어졌죠. 그런데 얼굴과 눈을 크게 다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열흘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고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병원 다녀야 하니까 컨디션을 여러분 다 놓치게 되었고 여러분 평소에 봤던 그 모의고사 실력보다 훨씬 떨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수를 시켰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불안불안합니까? 조심조심 하겠죠. 이 아이도 여러분들 몸을 사리는 거예요. 비타민도 챙겨 먹고 보약도 지어 먹으면서 몸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역시 공부를 잘하는 아이니까 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니까 또 좋은 대학에 가게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또 사고가 난 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여러분 이제 열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일주일 남겨놓고 수능을 일주일 남겨놓고 장염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장염. 여러분 장염에 걸리게 되니까 맨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컨디션 조절을 여러분 다 실패하고 시험을 거의 잘 보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도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집사님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될지. 여러분 위기가 겹쳐서 나오는 것이죠. 재수까지 했는데 또 다른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시험을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의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처럼 방금 언급한 재수생 아이처럼 여러분 아이의 가정처럼 중요한 시기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꼭 나와 같구나, 아,
아, 나의 인생 것 같아. 아, 나에게도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알아나가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히스기야에게서 그 방법을 배워서 그러한 활용하면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옴을 알고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먼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종양이었다, 피부병의 일종이었다, 여러분 그러한 피부에 관련된 질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이제 치료해 주죠, 하나님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7절을 통해서, 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고 그걸 가져다가 상처에 놓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 피부병의 일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 잘못하면, 어떤 병만 걸리면 목사에게 막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현대의학은 여러분 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사용하시죠. 끝까지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피부병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야 하겠죠.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서 후계 구도를 세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죽음 통지를 받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 자신의 경험, 정보 등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그는 영적 생활을 잘했고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의사를 찾지 않고 회의를 주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결국 낫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 낫게 된 거예요. 15년 동안 여러분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그때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또 쳐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공격해 오려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는 병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면서 무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아, 그렇다면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마다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 위기가 닥치는 게 무엇이냐면 심방 요청이 막 옵니다. 아, 우리 부모님 이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와서 병상에서 한번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여러분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한다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모두 살아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생명 연장 쪽에 있다면 살 수가 있겠지만 그냥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은 사무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삶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 주셔서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정확한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질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기도해도 안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불신앙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받을 때만 진정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라면, 믿음 있는 신자라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설령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수긍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고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지? 아, 김 집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난 이렇게 열심히 막 충성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까지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엉망으로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험당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이걸 받아들이긴 쉽지 않지만, 웬만한 믿음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 이것을 수긍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는 기도를 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외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바로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데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란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에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 쪽에 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체면이 있죠. 자신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왕이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은 다 보거든요. 그렇지만 왕이 그냥 앉아서 여러분 그냥 평상시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만 보여요? 벽만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집마다 이제 골방 만들 여러분 막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의미인가요? 골방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것들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라?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보면요 다른 생각보다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가 쉽죠. 여러분 기도실에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뭐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공간 그러한 환경을 열어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꼭 골방을 만들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뭐 골방을 거창하게 만들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사역 후에는요 꼭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여러분 오병의 기적 같으면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 3만 명이 여러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 속에서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은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이렇게 운전하고 직장까지 가는데 한 시간, 출근 한 시간, 퇴근 한 시간이래요. 그 시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느냐면 여러분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켜거나 할 텐데 이분은 기도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평소에 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가는 길 한 시간, 오는 길 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요 그 차 안에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들리지도 않거든요. 그 시간을 여러분 부흥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눈 감고 가시다가는 바로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귀하던지요. 집사님이 정말 삶의 그러한 모범을 보이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까? 바로 짧은 시간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러나 오래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100% 주님께 집중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는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평상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평상시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새로워요. 여러분, 기도를 할만 하면 또 끊어지고, 할만 하면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워밍업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워밍업을 하는데 막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도 우리는 해야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서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다 자기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여러분 기도에 막 귀를 기울이고 듣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나오든지 각종 공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 또 이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보시고 그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수십 명이 앉아있고 수백 명이 앉아있더라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 그건 바로 훈련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적인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바로 여러분, 외적인 모습에서 주변 환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이제 내용면에서는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옵소서라는 표현은요, 바로 요청하는 것이죠.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좀 기도응답을 해달라는, 주님에게 요청하는 기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기억해달라고 합니까?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행함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의 그런 뜻대로 살려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저의 그 행함을 좀 기억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신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볼까에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전심으로 행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괜찮다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달라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자의 기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처럼 내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거든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주도권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고 있지 않고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응답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의 행함,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란 바로 신앙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설령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의 기도죠. 보통 새가족들이 기도할 때, 또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은 초신자들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새신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빨리 주세요. 왜 주실까요? 여러분, 20년, 30년 기도했던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을 좀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새가족들은 막 응답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응답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네? 새가족들은 여러분 아직 모르니까, 아직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초신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신앙이니까, 여러분 어린 젖먹이가 여러분 막 울면 여러분 우리가 줍니까 안 줍니까? 밥을 주고 젖을 주잖아요. 우유를 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뭘 달라고 해도 부모가 잘 안 주죠. 왜? 여러분 그걸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바로 즉각즉각 안 주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의미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바로 욥의 기도인데요, 욥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예? 아들, 딸들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을 다 여러분 이렇게 잃었잖아요. 아내가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냥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성숙한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병들어 죽게 된다라는 사형 선고를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즉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죠.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기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주님이 응답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왕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히스기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멋진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희가 금요 철학 기도회로 모일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거나 또 문제가 없더라도 다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모두 저녁 9시까지 모여주시길 바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정말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밌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즉각즉각 오고 있고 또 기도 여러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거든요. 즐길 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만만치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또 쉬운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려면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번 주 금요일날 기도함으로 정말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